나라를 지키려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기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구입하죠. 그런데 이 나라 지키라고 세금 냈더니 그걸 뒤에서 꿀꺽하는 놈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방산비리 사건은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도둑놈들이 많다는 얘기죠. 지난해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은폐 의혹이 나오는 이유죠. 1월 24일 개봉하는 영화 1급 기밀이 바로 이 방산비리에 대한 영화인데요. 계룡대 근무지원단 간부들이 9억 4천만 원을 빼돌렸던 전투기 부품 납품 비리 사건, 실화 기반의 영화입니다. 당시 현역 해군 장교 김영수 소령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PD 수첩에 출연해서 이 군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김영수 소령은 2006년에 군수사기관의 비리 사실을 신고했었는데 수사 불가, 혐의 없음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돈이 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죠. 최소 잡아서 3분의 1이 국고 손실이 됐고 그 금액은 약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군대가 뿌리까지 썩어 있고 언론, 재계까지 사회 최고위층들이 한통 속이다 보니까 비리 신고를 해도 씨알도 안 먹혔던 거죠. 부패, 비리 규모가 너무 크니까 건들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MBC PD 수첩이 사건을 보도하고 나서는 재수사가 이뤄지고 해군 간부, 군무원까지 총 31명이 사법 처리됩니다. 당시 김영수 소령을 만나 취재했던 기자는 최승호 PD입니다. 현재 MBC 사장이자 영화 공범자들로 공영방송 문제를 폭로한 분이죠. 잘들 산다. 잘들 산다. 이 최승호 PD 역할은 성별이 바뀌어서 배우 김옥빈 씨가 연기했습니다. 김옥빈 씨는 최승호 사장을 직접 만나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캐릭터를 연구했다고 하는데 직접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을 크게 반성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제 김옥빈 씨가 이 캐릭터의 진심을 담아서 연기하게 될 텐데 김옥빈 씨가 연기하는 PD 역할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거 물타기예요. 아시잖아요. 이거 물타기예요. 1급 기밀은 이태원 살인사건, 선택에 이은 고 홍기성 감독의 사회고발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입니다. 홍기성 감독은 1급 기밀 촬영을 마친 직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더 이상 홍 감독님의 작품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홍기성 감독의 작품은 사회 부조리를 꼬집고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하는 영화의 사회성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을 영화로 풀어낸다는 게 홍기성 감독의 평소 신념이었죠. 홍기성 감독의 이태원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총 제작비 15억 원에 저예산으로 제작됐습니다. 관객 동원 수는 53만 명으로 메이저급 영화들과 비교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회에 미친 파장은 대단했습니다. 영화 개봉 후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면서 SBS, MBC, 기타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이태원 살인사건을 재조명했고 결국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논란이 되면서 검찰이 재수사를 선언했죠. 그리고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을 20년 만에 잡게 되는 쾌거까지 이루게 되는데 영화의 사회성을 보여주는 홍기성 감독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기성 감독의 1급 기밀은 2018년을 맞은 대한민국에 또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줄지 기대되네요. 군대 같은 작은 사회, 상명하복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개개인이 외압에 합리화하거나 굴복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문제를 고발하려고 하는 양심 있는 사람들, 불이익 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도 정의 없는 힘에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선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든 고발을 막고 고발자를 고립시키고 물리적인 힘까지 행사하겠죠. 이 개개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각각의 사람들의 결정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부터 2014년 통영함 성능 문제, 2017년엔 KAI 원가 부풀리기까지 군납비리 문제는 대한민국 국군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영화 1급 기밀의 메시지가 큰 파장을 일으켜서 부디 대한민국 국군의 방산비리 문제를 근절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고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영화라는 매체로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감추려 했던 하지만 모두가 알아야 하는 실화 기반의 영화. 홍기성 감독, 김상경, 김옥빈, 최무성 주연의 사회고발 영화 1급기밀은 1월 24일에 개봉합니다. 1급기밀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